안녕하세요, 옥자네집입니다. 자, 오늘은 날씨가 정말 선선하니 에어컨을 안 틀어도 되는 날씨네요. 처서라고 합니다. 처서. 이제 입추가 지나고 처서인데 가을이 저희들 앞에 다가온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자, 오늘은 옥자네 장터에서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라고 해서 미취아 가동은 아니고요, 초등학교 2-3학년부터 한 6학년, 고학년까지 탈 수 있는 삼천리에서 나온 알루미늄 자전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델은 일단 휠이 26인치짜리고요 그리고 모델명이 삼천리 싱거 100D라는 모델이고요, 26인치입니다 프레임 알루미늄이고 브레이크가 무려 디스크 브레이크로 장착되어 있고요. 물론 융합식은 아니고 케이블이긴 하지만, 기계식 브레이크긴 하지만 그래도 이 모델은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거. 그리고 기어 단수는 앞에 3장, 뒤에 7장에서 21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도 좋은 거는 알루미늄 프레임이라는 게 가장 마음에 들고, 디스크 브레이크라는 것도 마음에 듭니다. 또 보시면은 프레임이 약간 독특하게 생겼죠? 안장이 아래까지 좀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이, 그리고 이제 고학년 친구들 중에서 성인 자전거로 가기 전에 자전거를 좀 준비하는 단계에서 타시기에는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17만원에 저희 옥자네 장터에 이제 올라갈 거고요. 특이사항은 요 타이어를 보시면은 앞에 타이어랑 다르죠? 뒤에 타이어가 많이 달아있어서 뒤 타이어를 무려 본트레거 26인치 타이어로 교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튜브도 같이 교체했고 타이어도, 그러니까 두 가지를 모두 교체해놨기 때문에 소모품적인 면에서도 메리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타이어는 아직 스레드가 많이 남아있어서 앞 타이어는 많이 바꾸지 않았고요. 그리고 어쨌든 학생이 타던 거다 보니까 보시면은 이제 비스가, 스크래치가 곳곳에 있긴 있습니다. 지금 이 포크 부분에 이제 이쪽으로 기대놨기 때문에 뭐 슬린 자국이 있고요, 그립도 좀 까져있고 변속 레버 부분도 좀 까져있어요. 앞뒤로 다 까져있고 옆 오른쪽 왼쪽 다 까져있고, 프레임도 이런 부분, 뭐 이런 건 이제 생활기 쓰고요. 메인 프레임에는 딱히 그렇게 크게 스크래치는 없는데, 이런 브레이크 레버나 그립 이런 부분들은 조금 스크래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템볼트 있잖아요. 스템볼트랑 헤드캡 볼트 이런 것들이 약간의 녹이슬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하고 저희가 가격을 17만원에 이제 평가를 해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매장 오셔서 한번 자전거를 보시면 생각보다 상태가 좋다고 느끼실 거예요. 왜냐면 프레임이 정말 깔끔하고 프레임에는 스크래치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타이어도 지금 새 거로 교체해 놓은 상태라서 괜찮고, 그리고 시마노 체인도, 체인 같은 경우도 많이 마모가 안 된 편이어가지고. 자, 오늘도 옥자네 장터에서 자전거를 하나 소개했는데, 옥자네 장터 처음으로 어린이 자전거, 학생 자전거를 소개했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